안녕하세요. 분할처리 활잡입니다. 자, 빠르게 진행할게요.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 오늘 가지고 나온 활은 제가 여태까지 써봤던 활 중에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딱 세 발밖에 안 써봤는데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활은 밤리이기 때문입니다. 밤리 뭐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다 들어봤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밤리가 몇 년도부터 만들었죠? 뭐 한 30년 넘게 만들었어요. 이제 한 40년 넘게 만든 회사죠. 커스텀 보우 메이커예요. 미국의 커스텀 보우 메이커는 양대 산맥이 있죠. 하나는 블랙 위도우, 또 하나는 밤리. 자, 이 제품은 밤리의 커스텀 보우입니다. 이름도 몰라요. 이 활의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 인보이스에 적어갖고 보낸 것도 이름도 그냥 무슨 우든 뭐 리커브 보우 뭐라고 그랬지? 잠깐만요. 하드코 볼트. 예. 트리플렉스 핸들을 가진 하드코어라는 제품이에요. 자, 59파운드 제품이고요. 드로우랭스는 29인치 세팅이 되어 있고, 뭐 스플릿핑거에 적합하도록 림 장력이 조절되어 있는 그런 활입니다. 핸들 재질도 그렇고 림 재질도 그렇고 이거는 순수한 커스텀 보호예요. 완전히 커스텀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팁을 뭘 쓸 거냐, 어떤 모양을 쓸 거냐, 어떤 무늬가 들어갈 거냐, 또 뭐 그립이 어떤 모양을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볼트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설문지를 작성하듯이 무슨 그 이 활을 주문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그거 같아요. 고 우리 그 심리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SMTP인가 SMTP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영문 네 글자로 나오는 뭐 되게 질문지가 많은 설문조사 있잖아요. 성격 유형 나타내는 거 이런 거 같이 되게 엄청나게 세세하게 짜여진 주문서를 작성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활입니다. 거의 뭐 저기 지금 오너님 와 계시는데 이 활 주문할 때 한 2시간 한 거 같죠? 네, 맞아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한 2시간 동안 의논을 했어요. 아,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엄청 주문하기 복잡하지만 오, 진짜 오너님께서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신 만큼 작은 부분까지도 다 쏠 사람, 슈터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주문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가격 또한 어마어마하죠. 또한 얘들은 딜러를 안 줘요. 딜러를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주문을 하셔서 저희한테 수수료를 조금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입고 받은 말입니다. 최고의 리커브 보호를, 헌팅용 리커브 보호를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그런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하드코 되게 괜찮네요. 저도 통틀어서 밤리 제품은 두 자루, 이것까지 포함해서 두 자루밖에 출고는 안 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이렇게 뭐 감흥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활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뭐 장사 시작한 지 한 3년? 4년 차?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주문했던 활인데 어쨌든 이 활 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좋은 활 갖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어드바이스 드릴게요. 자, 쏘는 모습 한번 볼게요. 화살은 이거 한 29인치? 그죠? 네, 29인치. 29인치에 300 스파인. 그리고 화살촉도 100그레인으로 엄청 강한 스파인으로 세팅이 된 화살입니다. 자, 29인치 드로우에서 59파운드가 나온 세팅이에요. 이렇게 웨이트의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파운드 정도 될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맞춰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소리가. 울림은 있어요. 네. 울림은 있는데 소리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퍼프도 순정으로 붙어서 나온 상태이고요. 림패드라든지 이런 사일런싱에 관련된 어떤 액세서리도 별도로 달려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깔끔한 소리가 난다는 게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게 56인치였나요? 56인치. 네, 56인치 팁투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해요. 뭐 70인치짜리 리커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주문할 때 적당하게 적어서 라이저 크기 뭐 21인치, 24인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골라낼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야, 원호님한테 조금 죄송해요. 이게 막 제가 막 쏘니까 써가지고. 아니에요. 야, 너무 괜찮아요. 초반부터 힘이 되게 많이 붙고요.
후반에 보면은 이게 커브 한번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우 말미에 보통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붙는데 이렇게 후반에 뚱뚱하게 붙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초반부터 완만하게 힘이 붙어가는 그런 타입의 드로우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활이에요. 자, 지르세요. 이거 진짜 최고를 하나 갖고 싶다. 다른 거다 정리하고 최고의 활만 한 자루 갖고 싶다. 이런 분들도 좋고, 뭐 어쨌든 제일 좋은 활 한번 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랑 2시간 동안 상담하신 다음에 돈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이 활은 지난 2월에 주문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어제 그저께 들어왔어요.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여타의 커스텀 메이커보다는 그래도 시간 개념이 좀 있는 편이에요. 잘 지켜서 왔어요. 뭐몇주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프로세스에 맞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너무 좋네요.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 찍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런 소재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정말 입맛에 딱 맞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활이에요.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